네, 오늘은 네 저의 안녕하세요. 네, 저의 이웃이자 친구 토리 언니의 허치를 털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털린다. 드디어 털린다. 드디어 털린데. 앉아. 그러면 하나하나 빼보세요. 여기부터. 여기부터요? 이거 뭐죠? 아, 이거요. 이게 사람들이 나의 마스카라에 대해 많이 물어보는데. 어, 마스카라 맞아. 토리 언니 마스카라 빡치지. 근데 아, 내가 이게 눈이 조그매서 좀 빡해야 돼. 근데 이게 그거야. 투명한 마스카라 픽서거든. 어? 어디 거예요? 예티드. 예티드 픽서? 마스카라 마지막에 픽서. 바르는 거? 아니 아니야. 이게 근데 마지막에 바르라고 나오거든? 근데 마지막에 바르면 거지네. 마지막에 바르면 안 되고. 이게 자, 닥터 마스카라 픽서. 근데 이게 디자인이 바뀌었어. 지금 흰색에 분홍 글씨로 바뀌고 500원인가 올랐을 픽서.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바르는데요? 근데 이게 뷰러를 겁나 완전 C로 딱 하고 이걸 딱 발라. 그러면 절대 내려오지 않아. 아, 진짜? 어. 그 정도야? 어. 그리고 마스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마스카라는 이거, 나 이거 뭐지? 네. 미샤? 어. 어, 이거 전에 등장했던 거다. 어, 3,500원짜리. 이거 최고 진짜 마스카라. 한 6년 쓴 것 같아. 미샤가 마스카라 잘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좋기는 한데 사실 이걸 쓰면 뭘 쓰든 상관이 없거든? 다 안 내려오니까. 우와, 이 브러쉬는 어디 거죠? 이거는 얘네 셋 다 아멜리 숏 브러쉬 세트로 산 거. 숏이라서 편하겠다. 파우치에 잘 들어가고 좋아하니까. 아멜리 브러쉬 괜찮아요? 어, 세트로 샀을 때는 가격이 나쁘지 않았는데 굳이 긴 걸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브러쉬는 이거 아바마트 아니? 아, 나 아바마트 알아. 어, 여기 아바마트 짱이지. 패트 있는데. 어, 저렴인데 겁나 좋음. 아, 아바마트. 아바마트 강추? 응, 아바마트 강추. 와, 그 다음에 요건 돌링크? 어, 이거 졸라 짱짱맨이지, 알지? 자, 아, 이거 짱짱맨. 어, 이거 알지, 이거? 아씨, 나 이거. 돌링크. 어, 내 돈 주고 사긴 좀 비싼데. 아, 서포터즈라서. 어, 지금 그래 하나 얻어가지고 되게 아껴 쓰고 있어. 눈꼬리만 봐. 이거 뭐였지? 이거, 아, 이것도 존나 짱짱맨. 짱짱맨. 착한 말 소개. 이거 매우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 뭐지? 아, 이거 내가 진짜. 눈썹 색깔 없애는 거를 세상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써본 것 같은데 이게 아~ 최고야. 이게 최고. 돌링크, 뭐 케이트, 키스미 다 써봤는데. 다 써봤어? 어. 이거 에스쁘아 거거든? 어? 에스쁘아 처음 봐요. 에스쁘아 브로우 마스터 컨실러인데 나도 이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얘네가 홍보를 안 해요. 이게 아예 살색으로 눈썹을 만들어주는데. 아. 그니까 굳이 막 색깔 맞는 걸 찾아서 칠할 필요가 이게 없고. 이게 톤이 여러 가지예요? 아니 이거 하나. 그니까 완전 하나? 누드. 완전 갈색. 어, 완전 이 색깔. 완전 누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지? 그러니까 나 누드 하나 있긴 한데 이거를 눈썹에 발라. 그러면 눈썹이 없어지잖아. 눈썹이 없어지면은 말려. 그럼 얘가 꺼들꺼들해져. 그러면은 그 위에 그냥 자기가 눈썹 칠하는 대신 파우더 타입이어야겠지? 이걸로 허허허 그려. 그러면 눈썹 털이 이색이 될 거 아니야. 아~ 여기에 그 색깔이 얹혀서 입혀질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그러면 되게 눈썹 색깔 창조하기 편하겠다. 와, 그 다음 이쪽 졸라 많아. 졸라 원차하는 내가 오늘 진짜 촬영 안 하고 나서 다 싸들고 나왔거든. 다 싸들고 나왔어요? 응. 아, 아, 그래 나니 짱. 자, 이제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토리 언니가 하시는 유니팝콘 쇼핑몰의 대박 아이래쉬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 디자인에 가까운 제품들이죠. 어, 이건 처음 봤는데 나? 어, 이거 새로 나왔지로. 우와. 갈색의 끝에만 보라색이야? 이응. 어, 이거 진짜 예쁘다. 그치? 기대 짠. 이거는 브라운. 리얼리티 쩔지. 이렇게 죽어라 써도 대충 쓸 수 있어. 이거는 보관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와, 유니팝콘 아이래쉬 꼭 한번 방문해서 봐주세요. 와, 네. 다음 또 많아. 아직도 멀었어. 아, 내가 빨리 할게. 로라 메르시에도 있다. 얘네는 내 사랑 에뛰드들. 에뛰드가 되게 들고 다니기 좋아. 왜냐면 헐어도 티도 좀 별로 안 나고 이게 잘 안 깨져 케이스가. 근데 별로 안 좋은 게 아니 무슨 캐스터 쓴 줄 진짜 막 이렇게 돼갖고 이거 빼면은 다 괜찮아. 아, 이게 잘 안 붙어? 아, 어, 원래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되는데 무슨 캐스터 쓴 줄. 이거는 뭐가 좋아요? 다 쓰는 거야? 잘 쓰는 거야? 나는 이 카페라인은 사람들 다 알잖아. 이 카페라떼인가 이게? 카페라떼고 이게 캐러멜라떼인가? 캐러멜라떼. 이거는 베이스로 쓰고 얘는 쉐이딩용으로 약간 좋아. 약간 노란 놈인가? 얘가 쉐이딩용으로 좋아. 아, 쉐이딩 어디? 코? 코. 나 코랑 턱?
턱도 하긴 턱하기엔 좀 작긴 하다. 근데 나는 요새는 코를 진한 색으로 하면 약간 코 커 보이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이거 손등 발색해 보세요. 이거? 이거 되게 연해. 그러니까 거의 티 안 나는. 그래서 나에겐 적절한데 티 나는 걸 원하는 분은 좀 더 진한 걸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되게 연해. 그렇구나. 언니 피부가 좀 하얀 편이잖아. 그렇지 않나 노래. 네. 그리고 이거는 카페 사태 저번에도 나온 유명한 얘야 뭐 매트 한 눈. 인간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눈에 제일 먼저 바르기엔 얘가 제일 좋죠. 그다음에 얘네는? 얘는 딱 그거야. 얘는 그 뭐지? 아멜리 웨딩 부케 저렴이. 웨딩 부케 저렴이. 웨딩 부케가 비싸? 웨딩 부케? 아니 12,000원. 근데 아멜리는 안 좋은 게 좀 이따 디스, 나오긴 할 텐데. 본격 디스. 아 떨구면 잘 깨져. 아. 나도 야, 웨딩 부케가 있는데 깨져서 빡쳤고 이거 샀거든? 그래서 웨딩 부케 저렴인데 발라봐요. 진짜 거의 똑같아 얘네 웨딩 부케랑.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예쁘죠? 금색 펄이 들어있는 로즈 핑크? 골드 핑크. 예쁘다 그런 느낌? 이거 뭐지? 이름이? 이게 로즈 로즈 골드 스카프. 로즈 골드 스카프. 좋아. 에뛰드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주황색? 얘는 내가 의외로 득템하는데 이게 룩앤마이아이즈 주얼. 이게 온라인에만 파나? 좀 헷갈려. 온라인에만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주얼 오렌지 핑크링? 근데 이 주얼 라인 자체가 온라인에만 파나? 모르겠어. 근데 난 온라인으로 샀음. 온라인? 근데 이게 어때? 물광인데 보통 물광은 이게 오렌지라도 색깔 바르면은 투명색만 나잖아. 뭔지 알지? 근데 얘는 오렌지색도 나. 오렌지색이 나는 물광? 너무 비좁지만 어차피 조금 바를 거니까. 확실히 펄이 옆에 거보다 세. 얘보다 세. 한 단계 세. 그러니까 세네. 언더에 얘를 깍짝거리고 전체에 바르고 얘를 눈물 느낌으로 발라주기 좋은데 난 그렇게 쓴. 아니 딱 이렇게 보기엔 뭔가 색깔이 촌스러워 보이는데 손등이 올라가니까 예쁘네. 이 색깔은 특히 이거는 진짜 엔간하면은 다 데일리로 쓸 거야. 나 이거 집에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자, 예. 다음으로 롤라메쉬 뭐예요? 롤라메쉬 이거. 롤라메쉬 이거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근데 이거 샘플이야. 우와. 샘플이 이렇게 많이 줬어? 이것도 뭐 걸려서 받은 건데. 뭐 근데 이거 겁나 좋아. 이게. 아 진짜? 발라봐 여기. 예쁘다. 나 롤라메쉬 좋아. 베이크 타입이라서 되게 뭔지 알지? 베이크 타입 되게 부드럽게 흡착되는 거. 내가 하이라이터 원래 그거 아멜리 거 아이보리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청 썼는데 단종됐어. 왜지? 빡춤. 왜지? 그 토리 언니가 쓸만한 거면 진짜 괜찮은 걸 텐데. 그 비슷한 색깔 중에 그 미묘하게 그 조금 더 금색인 거 아닌 거 차이가 되게 컸는데 걔가 금색 포기 그거를 해갖고 얘는 골드 이게 뭐지? 1호가 골든가 핑크인가 모르겠다. 하이라이트 1호. 근데 색깔이 좀 더 골드였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진주색이라서 약간 뜰 수도 있어. 근데 질감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들고 다니고. 나 로라멜리시 좋아.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딱 일사에 사실 일사에가 제일 좋은데. 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멜리들 있지. 아멜리들 있지. 얘는 아멜리. 내가 사랑하는 핑크색. 완전 이번 2014년 SS 핫컬러 레디언트 오키드 색깔인가? 얘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쿨한데 쿨한 그 하얀 파우더 감이 내 얼굴에선 되게 밝게 표현이 돼서 좋거든? 좋아. 발색? 손이 더러워졌지만 되게 뽀얘. 뽀얘? 이거 되게 매트한가 봐요? 완전 매트. 펄 없음. 펄 없음. 눈에다요? 아니지, 난 볼따구에 바르지. 볼따구에. 내가 가장 연하게 볼따구. 브러쉬로. 브러쉬로 발라줘. 얘는 이번에 나온 걸 건데 두 개로 나오는데 얘가 쉬머 뭐지? 이게 피치 오렌지랑 쉬머 오렌지가 섞인. 피치 오렌지, 쉬머 오렌지. 근데 사실 이 쉬머 오렌지는 개인적으로 눈이 쌍꺼풀이 크고 눈이 좀 튀어나온 사람들 있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오렌지인데 이제 좀 피치, 은은하게. 근데 이게 그 뭐지? 눈이 쌍꺼풀 큰 사람이 바르면 되게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질감이 좀 되게 잘 부각되는 펄감이잖아. 내가 바르면은 눈이 되게 부어 보이거든? 여기 카메라가 제대로 못 잡는다. 예쁜데 색깔. 좋아. 괜찮아? 좀 그래도 보는 만큼 안 나오네. 이 불빛이 좀 노래가지고.
유유유. 내 발 무슨 돼지인데. 그리고 얘는? 얘 주황색은? 나는 얘를 최근에 언더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와. 얘보다, 이 물광보다 진한 놈이네요. 얘는 거의 아주 붉긋붉긋한데, 살짝 오렌지? 피치? 약간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세고 이쁘다. 우와. 그래서 아멜리 섀도우의 최대의 장점은 뭔가요? 단점은 잘 깨진다 했고. 단점은 너무 커서 들고 다니면은 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깨지고. 장점은 색깔이 다양하고. 질감도 좋고. 질감도 좋고. 나는 사실 되고. 질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 또 저거 이 섀도우 뭐예요? 이거 에스쁘아. 에스쁘아. 와. 쓰는 것만 쓰는구나 언니도 브랜드. 나 쪼. 에스쁘아, 네스파랑 아멜리 되게 사랑해. 에스쁘아, 아멜리, 에뛰드. 에뛰드. 와, 얘네는 매트한. 얘는 펄감 있어. 얘가 조금 좀 펄감 있는 거. 물건이야? 얘가 좀 대박템인데, 이게 내가 좀 현장에가지고 포스팅 한번 했었는데, 이게 되게 펄이, 에스쁘아의 장점은 펄이 종류가 되게 다양해. 이건 되게 광택감만 돌잖아, 펄이 아니고. 난 이 광택감인데, 이 색깔이랑 이 광택감이 되게 눈 전체에 그냥, 눈 그냥 전체에 위아래 다 쳐발라도 예쁘거든? 이거 이름이 아몬드 머시기? 아몬드 라무르. 우와. 갈색인데. 광택감 있는 갈색인데. 갈색 이렇게 보기엔 똥색 같은데 바르니까 이쁘다. 갈색 자체가 되게 좀 아몬드색? 어쨌든 좀 독특해. 얘는 핑크. 많이 썼네? 얘는 핑크인데 내가 나 빨간 화장 되게 많이 해서. 오,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빨갛다. 눈 근처에 빨갛게 바르는 데는 그냥 얘 엔감 쓰거든. 핑크. 얘는 뭐죠 이름이? 얘 한정인지 모르겠는데 핑크밤? 핑크밤. 야, 여름에 나왔었어. 에스쁘아는 펄의 종류가 다양해서 좋다. 그리고 사실 들고 다니기엔 에스쁘아가 제일 좋지. 근데 저렴하게 쓰기엔 에뛰드가 나으니까 에뛰드도 많이 들고 다니는데. 또? 에스쁘아 하나 더 있다. 이거 얼마 전에 이것도 생긴 건데. 이거 뭐지? 이건 클러스터 제형이거든? 클러스터? 뭐지 클러스터는? 이것도 막 약간 약간 크림 비슷한 건데 피그먼트를 압축해 놓은 느낌? 엄청 발색 세고 엄청 세겠네? 펄이 겁나 센데 밀착이 나쁘지도 않고 펄이 되게 맑아. 우와. 맑아서 좋아. 역시 홍대 미대생 펄레인 홍인표야. 되게 맑아. 그러니까 예쁘다. 이거 진짜 여기서 봐도 예쁘다. 그냥 펄 섀도우랑 확실히 달라서 난 들고 다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뭐죠 이름이? 얘가 얘 이름 뭐였지? 뒤에 써있대. 아임 참드. 겁나 빛난댄다. 아임 참드. 클러스터. 처음 들어보네. 이런 제형은 많이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맥피그먼트가 이런 여기에 그냥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보면 맥피그먼트 거의 똑같지. 근데 압축도 겁나 압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뚜껑이 달려 있다는 느낌. 우와, 사야 저거. 뭐 얘는 뭐 주로 어디 갔어요? 나 시세이도. 시세이도. 그거 좋은데. 코지? 그거 사고 싶은데 돈 없어. 그냥 있는 거 쓰다가 야 없어지면 살라고. 이거 좀 비싸긴 해. 2만 얼마. 그니까. 오래 쓰긴 하는데. 근데 뷰러가 사실은 막 그냥 뭐지? 대충 자기 눈 어떻게 올리면 잘 올라가는지 알면 아무거나 써도 되긴 되더라고. 맞아. 이거 뭐야? 에스쁘아 거? 이거 몰라? 이거 겁나 그거잖아. 뭐야 이거 파운데이션이에요? 페이스 슬립 이노베이트. 아이보리 퓨어? 이노베이트가 아니고 하이드레이팅이구나. 나 왜 이노베이트로 알고 있지? 이거 뭔데요?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그거야. 고체 파운데이션인데 막 고체 파데 중에 제일 좋은 거잖아. 쿠션보다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내가 원래 고체를 절대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 안 썼거든? 아니 고체 자체가 되게 그거잖아. 되게 촉촉하고 좋다. 근데 얘는 엄청 촉촉해. 파우더리하기가 끝나네. 그래서 커버력은 어때요? 커버력이 이게 페이스슬립 원은 겁나 구렸어. 그래서 내가 쓰지도 않고 버렸거든. 근데 얘는 진짜 좋아. 얘는 커버력도 괜찮고. 얘가 뭐라고요? 얘 페이스슬립 하이드레이팅. 이게 종류가 다른가 보네. 그냥 두 번째 나온 거야. 하이드레이팅. 근데 케이스가 똑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 말 그냥 페이스슬립 말고. 그래서 이거는 커버력 좋아요? 얘는 나 쿠션 이거 뭐냐 이거 에어퍼프도 나 그냥 별로였거든. 근데 얘는 에어퍼프로 두드려서 쓰지 말고 이렇게 발라서 쓰면 되게 좋아. 그건 뭐야? 이거 내 또 다른 치크인데 내 치크는 딱 이거 두 개. 이거 뭐야? 무슨 색이야? 이게 이것도 포스팅 하려다가 지금 쫙 막혀 있는데. 이게 뭐지? 스테이 바이 미? 스테이 바이 미. 이름이 스테이 바이 미인데 어떤 색깔이야?
근데 이게 맥이 존나 좀 구린 게 매장에 가면은 얘가 이색이 아니야. 둘이 노래서. 아~ 매장에 가면은 얘가 이게 자세히 보면 핑크색이랑 핑크 살고 이게 이 색이 되게 흰데 덧발라도 색이 진해지지 않는데 살구도 핑크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색이잖아. 오묘. 근데 이게 좋아? 흰 사람이 바르면 진짜 금상첨화. 흰 사람? 어. 나는 바이옹. 아니야. 또 근데 이게 그 뭐냐 나스 섹스어필이랑 진짜 똑같답니다. 아, 난 그거 그래도 안 써봤어. 이것도 딱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색인지 알겠지? 졸라 오묘함. 오묘해. 살색 같기도 하고 갈색 같기도 하고 핑크 같기도 하고. 진짜 살색에 핑크 좀 섞은 살구랑? 되게 자연스럽겠다. 좀 발랐을 때 예뻐. 짠! 어, 난 강추. 강추. 어, 난 이거 아마 바닥 볼 것 같아. 또?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잇 아이템인데. 잇.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거든? 지우는 거? 아, 오, 이런 거 나왔어? 어, 이렇게 하잖아? 어. 그리고 이렇게, 아씨 뭐야, 손이. 이게, 그니까 기름 스틱이야. 오일 기름 스틱. 기름, 아, 좀 기름 스틱 이상하다. 오일 스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가 없지만 지금 휴지로 닦으면은 닦여? 마스카라 번징으려 다 닦여. 아, 이거 최근에 나온 거야? 언제 나왔어? 아, 이거? 아니, 한 3년 됐어. 어디 거? 미샤 거? 어, 미샤. 이것도 더 스타일 라인이거든. 어, 왜 처음 봤지? 난 토니모리에서 그 지우는 것만 봤단 말이야. 이게 브러쉬 타입으로 된 것도 있어요. 에스쁘아 같은데 파는 거. 리무버 스틱. 근데 그냥 스틱 타입이고 이게 이렇게 빼서 이거 하나를 공짜로 더 주거든? 아, 그래서 이걸 리필하는 거구나. 어, 어. 근데 한 7,000원? 너 제일 다녀. 이게 뭐야? 스티치 아, 안녕, 안녕 스티치. 스티치 근데 왜 이렇게 스티치 안 같이 생겼지? 아니, 재질 봐서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립 제품 여기다 다 들고 다녀. 왜냐면 얘는 아니, 이거 오늘을 어. 위해 챙겨온 거죠? 아, 원래 이렇게 들고 얘 원래 들고 다니고. 뭐야? 꺼내봐, 꺼내봐, 여기다.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내 파우치를 두 개를 들고 다니니까 얘는 한 개 들고 다녀야 돼. 화장 덕후들은 이렇답니다, 여러분. 자, 어, 이거 새로 나온 거 샀네? 롤리? 아, 진짜 좋아요? 샀지. 나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아, 진짜? 환장에서 샀어. 언니랑 좀 어울려, 롤리랑. 이게 뭐냐면요. 되게 특이한 브랜드인데? 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뭐야? 모름? 몰라. 탐라레 모름? 탐라레? 탐라레 뭐야, 이거? 어디 브랜드야? 아, 얘가 내 친구가 제주도 놀러 갔다가 사왔어. 제주도에만 판대. 아, 진짜요? 어, 이게 내가 지금 좀 더러워졌는데 원래는 투명한 거거든? 뭐야, 이거 탐라봉을 만든 거야? 아, 이거 귤 냄새나, 맡아. 어, 되게 좋은 냄새나. 어,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 귤 냄새 나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탐라레 짱! 그냥 투명한 립밤, 립밤. 아, 진짜? 이거 제주도 특산품? 어, 진짜. 제주 특산품. 와, 그 다음에 이건 에스쁘아네. 네, 제 사랑 에스쁘아. 사랑하는 색, 무슨 색깔이야? 얘가, 이거, 졸라 다크한 색이지. 헐, 버건디? 내 마음을 흑화시켜줄. 아, 이거 오덕들이 바르는 색깔인가? 이게 아, 내가 입술이 커갖고 무조건 좀 약간 안쪽에 세게 발라줘야지 사람이 살아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좀 그라데이션 넣어줄 때는 까만 이거 써주지. 601G? 내가 겁나 아니 에스쁘아는 이렇게 어려워. 아, 이름이? 이름이 딱 알 수가 없어. 601G 주세요 이 지랄 할 수도 근데 없잖아. 너 설레이는 코랄 주세요랑 601G 주세요랑 뭐 선택할래? 난 601이 난 것 같아. 이거냐? 이거 내 사랑 슈에무라. 아, 내가 진짜 니혼진 화장품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김민희가 발랐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 발라봐. 뭔데 이게? 이거 돌리레드? 레드 컬렉션 나왔을 때 돌리레드인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예쁘네요? 이 흰키가 어, 이 흰키가 바깥에선 딱딱해지고 실내에선 약간 말캉해져. 뭔데 왜 그래? 왜 그래? 약간 그니까 좀 뭐 질감 자체가 약간 무른데 찬데 가면 약간 딱딱해져. 그래서 실내에서 발라주면은 실내에서 발라야 되는구나. 쫀득쫀득하게 되게 두껍게 올라가는데 밖에서 못 바르고? 밖에서 바르면 좀 힘들어. 와, 이건? 얘, 아, 얘는 이거 이게 얘랑 같이 써야 됩니다. 브러쉬죠? 아닙니다. 얘는 이거 오일스틱이거든? 어? 뭐야? 이게 근데 중간에 하이라이터가 들어있어. 근데 겨울에는 겁나 땡기잖아. 아, 우와 대박 신기한거다. 아, 빠졌어. 왜 이래 안 들어가. 얘가 이거를 얼굴에 광대 쪽에 좀 발라주고 얘를 그다음 발라주면 그럼 물광이 되는 거야? 어어 어씨 못 떨어졌어. 어? 설마 안돼 이게 좀 안돼. 저렴이 애티드 떨어졌어 괜찮아. 저렴이 애티드 이러라고 들어. 아, 이거 신기하다. 이거 좋아요? 그렇게? 나는 되게 좋아. 페이슬립 언더 레이어 스틱. 와, 어떻게 나 때문에 영상 편집에 시간이 둘러 늘어나는. 아니야, 이렇게 많은 편 좋아 갈수록. 자, 그럼 여기서 단 하나 이거는 반드시 모두에게 추천하는 템을 하나 골라주세요. 골라봐봐요. 뭐 리비든 어디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바나나?
단 하나. 이거는 재구매 의사 100%.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 굉장히 이거 진짜 내가 써도 짱이니까 너도 써봐라 이런. 아, 너무 많은데. 그럼 두 개. 두 개? 알았어. 고민.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이 아이템 좀 약간 무난하게. 이거군요. 이거군요. 이건 아까 그 굉장히 실키하고 펄이 예쁘다는 에스쁘아. 내가 쓴 섀도우가 아몬드 라무르. 남들 쓰기에 막 졸라 사고 싶다 이런 게 잘 없는데. 좀 독특한 거 좋아하니까 언니. 근데 이거는 누가 써도 별로 후회 안 할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이런 색이 잘 없어. 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 거는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어. 진짜? 이 색은 와. 지금까지 본 내가 본 거는 내가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고. 이거는 내가 마스카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완벽해. 픽사하게. 뷰러만 잘하면 이거 있으면 마스카라는 무슨 마스카라를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굉장히 뷰러를 처음부터 잘 해줘야 된다는 아 그렇군요. 그녀의 추천 아이템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요. 와 오늘 너무 다양한 제품들 잘 봤습니다. 토리언니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화장도 예뻤는데. 언니는 이것도 팔아요. 역시 왜? 홍대 홍익 회원님. 근데 이거 너무 근접 아니니? 와 진짜 언니 아트 같은 메이크업 너무 좋아. 와.